안녕하세요. TV 이후 다정다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추억 아닐까요? 오히려 추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곤 하죠. 요즘은 이 뉴트로 감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백지원 리포터가 오늘 그런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유미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선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리단길이요? 네, 예. 요즘 SNS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흥이 많아서 주체가 안 돼서 흥부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곳 네. 선화동에 가니까 글쎄 차분한 감성녀로 변신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선화동에서 피어나는 뉴트로 감성나들이 떠나보시죠. 아, 오늘 제 복장 보면 떠오르시는 단어 없으세요? 복고? 띵동, 띵! 정답입니다. 그럼 복고랑 관련된 곳을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곳 대전 선화동에 복고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예쁜 골목이 생겼대요. 구 충남도청 뒷길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핫한 골목. 바로 뉴트로 감성 충만한 선화동의 선리단길입니다. 옛날부터 이곳은 조용한 주택가로 사람들의 흔적이 새겨진 오래된 건물이 많은 곳인데요. 최근 이곳이 뉴트로 감성으로 물들고 있답니다. 세련된 건물들이 들어서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선화동. 올해까지 37곳의 식당과 카페가 새로 문을 열면서 현재는 50여 곳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뉴트로 감성으로 채워지는 중인 거군요. 네, 트렌디한 메뉴들도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서울의 경리단길처럼 선리단길, 선화단길로 불리며 원도심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죠.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우리 이제 슬슬 배도 고픈데 이 주변에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또 제 리스트에 올려봤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을 텐데? 어머, 저곳이에요? 꽤 오래돼 보이는 건물인데요? 네, 안으로 들어가면요. 더 멋진 뉴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답니다. 와, 이 철제 대문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근데 보통 이렇게 건물에 문이 있으면 바로 건물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 통로를 지나오고 있어요. 비밀의 장소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안에 들어오니까 비밀의 화원 같은 이런 마당이 있어요. 이 벽, 타일 벽이 예전에 옛날에 저희 할머니 집이 꼭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도 마음이 벌써 포근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바깥에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오랜 흔적이 남은 감성 맛집. 옛 가정집을 리모델링한 곳이라 그런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죠? 네, 정말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옛스러움이 추억을 불러오기 때문인지 많은 분이 찾고 있다네요. 야, 이 스프는 저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한날에 한 초등학생, 중학생 그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경양식집 데리고 가셔서 돈가스 사주시고 할 때 이 옥수수 스프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거든요. 이 모닝빵은 잼도 좋지만 이 스프에 찍어 먹는 게 어릴 때는 이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참. 스프에 적셔진 건 한 조각 빵인데 왜 제 감성이 더 젖어드는지.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그때 그 시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원 씨가 이렇게 감성적인 줄 이제 알았어요. 저도요. 추억의 시간을 떠올렸다면 지금부터는 추억의 맛을 기억해낼 차례. 어머, 맛있겠네요.
아니 그런데 두 개나 시킨 거예요? 지원이는 욕심쟁이니까요. 이곳의 대표 메뉴 모두 맛볼게요. 음식이 식으면 안 되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한 입 먹었을 때 후추향이 확 들어오고 요 소스의 달짝지근한 맛도 들어오는 게 진짜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런데 음식 맛도 맛이지만은 이 분위기 자체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가던 결혼식집 분위기가 나거든요, 지금. 아, 저도 그랬었는데 네. 같은 세대신가 봐요. 아, 몇 년생이세요? 89. 전 9. 네, 추억은 또래네요. 그러면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는 이런 가게로 기억되고 싶다 하시는 게 있나요? 아, 저는 추억으로 손님들께서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리포터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저희 이제 건물도 옛날 건물처럼 이제 옛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추억을 저희 가게 오셔서 새로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전의 네. 추억을 기억하고 네.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소로요. 네, 네. 아. 추억이 가득한 동네 선화동. 정겨운 풍경 사이 아기자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빛바랜 골목을 화사하게 꾸며주는 벽화가 생겨난 건데요. 오래된 추억과 오늘을 이어주는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어렴풋한 그때 그 시절에 또렷이 스며듭니다. 조용히 시간을 머금고 있던 공간에 새로운 시간이 덧입혀졌네요. 어머, 여긴 또 어디야? 아니, 선화동에 카페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가 또 제 발길을 사로잡네요. 들어가 볼까요? 이야, 정원이 진짜 이쁘네. 건물도 한 옥 같기도 하고요.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어머나, 여기 꽃 앞치마가 이 아름다운 정원이랑 진짜 잘 어울리세요. 감사해요. 사장님 미모도 그렇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가 마당이 없이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바닥이 시멘트였어요? 네네. 아. 잔디랑 장미랑 이렇게 심으면서 정원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간혹 지나가시는 분들도 차 드시는 거 상관없이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가시곤 해요. 제가 직접 가꾼 정원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아, 좋죠.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지나던 분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을까요? 네, 정말 시선이 닿는 곳마다 어쩜 그렇게 싱그러운지 커피 마시러 왔다가 꽃 구경에 정신을 다 빼앗겼지 뭐예요. 사장님이 직접 보여주신 정원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또 카페 안에 들어오니까 구석구석에 사장님 손길이 여기저기 묻어있어요. 네, 제가 직접 뜨개질을 하고 또 소품도 목공 소품도 만들어서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정원 손질도 직접 하시고 인테리어까지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 이거 인테리어 하니까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위에 보면 석가래가 있잖아요. 네. 여기도 그러면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거예요? 네, 한 60년 정도 된 한옥을 제가 구입을 해서 복원을 할 건 하고 계속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어요. 한옥이었으면은 대감님 댁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하숙 같은 거를 치르셨던 그런 집이라고 들었어요. 아, 여기가 하숙집이었어요? 네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동네 오래 사셨나 봐요? 네, 제가 대전에 계속 살았고요. 선화동은 아니지만 이 근처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면서 이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있는 이 한옥 집이 너무 예뻐서 카페를 하게 되었어요. 정원도 예쁘고 카페 안도 오밀조밀 사장님의 감성이 잘 묻어났는데요. 이런 곳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또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세요? 이번에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음료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맛을 봤는데 맛도 맛인데요.
예뻐요, 보기만 해도. 손님들도 예쁘고 맛있다고 많이 해주시고 또 예쁘게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그럼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이곳이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친정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친정에 가면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엄마 무릎 베개 베고 누워있어 잠이 소르르 오잖아요. 그런 편안함이 묻어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클래식한 공간에서 즐기는 트렌디한 커피맛. 여러분도 선언한 길로 오세요. 어느새 어둑어둑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지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저거 추억의 과자들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네, 이런 게 바로 뉴트로 감성이죠. 참 좋지 않나요? 이 주택은 58년도에 지어진 주택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살려고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좀 좋은 공간을 또 많은 분들이랑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꾸미게 됐고요. 꾸미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약간 할머니 집에 온 편안한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술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인테리어랑 사장님 얘기에 너무 심취해서 뭐 하는 곳인지도 아직 안 여쭤봤어요. 여기가 밥집인가요? 카페인가요? 저희는 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한옥펍이에요. 아, 한옥펍이요? 네. 우와, 장난이다. 사장님. 어디세요? 저건 뭐예요? 여기. 어디요? 네. 아니, 여기. 네. 옛날에 세수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펍이라고 하셨으니까 맥주 한두 잔씩 하시다가 취기가 올라오면 여기서 세수도 하시고. 그렇죠, 세수도 하고 손도 닦고 여름에는 발도 담그실 수 있게.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게끔 만들어서. 느낌 있어요. 이곳에서 마시다 보면 어쩌면 60년대로 놀러 온 게 아닌가 그런 착각도 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 여행하는 것 같죠? 마치 부모님의 앨범을 구경하는 것처럼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여기도 또 공간이 신기한 물건들이 정말 많은데 쌍둥이 시계도 못해도 3, 40년은 될 것 같아요. 시계 아닌데요. 온도계예요. 온도계요? 네. 세상에 아직 제가 모르는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사장님도 우리 손님들이 가게에서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은 시간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께는 향수를 선물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직접 겪어보지 못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셔서 좋은 경험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메뉴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짜잔! 한상이 찾아졌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달빛 아래 밤새우가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귀여운 맥주컵이 뉴트로 감성을 자극합니다. 먼저 새우부터. 와. 그렇게 맛있어요? 네, 절로 맥주가 담기는 맛이었어요. 그런데 맛도 맛이지만 가장 매력 있는 건 이곳의 풍경인데요. 아, 분위기에 취합니다. 이게 또 빠지면 서운하거든요. 이건 커피인가요? 이게 뭐죠? 미숫가루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 옛날에 외할머니댁 가면은 미숫가루를 꼭 컵이 아니고 이렇게 사발에 담아주셨거든요. 이렇게 또 찾아다니는 매력에 푹 빠집니다, 제가. 네,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만족이라뇨. 완전 만족이네. 그런데 사장님이 이 선리단길, 선화단길을 만들어가는 분들 중 한 분이시잖아요. 앞으로 선리단길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게에도 편하게 이렇게 놀러 오듯이 설리단길에도 편하게 그냥 먹고 놀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의 낭만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청춘들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아,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아, 네.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와봤는데 한옥 분위기에 세련된 느낌까지 되고 맥주를 팔고 야외에서 마실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쫀득이 사서 구워 먹었어요. 아, 진짜요? 어, 이거 구워서 먹을 수도 있어? 어, 네. 어떻게 제가 손대 버렸어요. 아, 드세요. 분명히 사람은 세 분인데 병이 벌써 네 개예요. 어, 술이 좀 잘 들어가시나 봐요.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오늘따라 술이 술술 잘 들어가고요. 네. 앞으로도 설리단길에 이런 맛있는 또 그리고 분위기 좋은 집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다음에는 저도 남자친구랑 같이 오고 싶어요. 아, 네. 꼭 가세요. 네. 감성 충만한 설리단길 나들이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빅전이 포터가 뉴트로 감성에 맞는 의상까지 잘 차려입고 뉴트로 네. 감성 물씬 풍기는 골목여행 정말 잘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선이단길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화면에서도 잘 드러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뉴트로라고 해서 다 같은 뉴트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개성이 아주 뚜렷했고요. 또 제가 영상에서는 세 곳밖에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예쁜 곳, 재밌어 보이는 곳, 맛있어 보이는 곳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저처럼 혼자 가보셔도 좋습니다. 선리단길 꼭 한번 가보세요. 네, 빅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웃의 지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의 한백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꽃 파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꽃향기가 향기롭게 날아드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꽃이 레그나, 꽃이 레그나,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여기 꽃, 꽃 중에 꽃, 왕, 해바라기 꽃, 납시오. 바로 이곳에서요, 바로 꽃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꽃이니까 한번 파티 참여해볼게요. 유후후후. 지난 토요일 정선에서 특별한 꽃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웃음꽃도 피어나고 흥도 살아나는 팜파티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선의 조용한 산골마을입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공주방하고 우리 여기 아치존 있잖아요. 여기 두 군데 먼저 해야 되니까 저희 반반 나눠서 이번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은 플라워 아티스트와 이곳 한백마을의 청소년들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제가 살짝 들어왔습니다. 혹시 지금 무슨 회 중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제3회 주최하는 플라워 팜파티를 플라워 팜파티에 대해서 지금 회의 중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파리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파리파리 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혹시 그러면 어떤 파티인지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데 저도 조금 껴봐도 돼요? 그럼요. 껴봐도 되는데 오늘은 뭐 무엇을 하냐면 네. 저희가 직접 이 플라워를 가지고 화관도 만들고 화관 만든 걸 가지고 직접 사진도 찍고 합니다. 한백고 아이들은 5월부터 방과후 수업으로 플라워 아트를 배웠는데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 팜파티를 직접 기획해보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은 싫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여기 이 마을을 한백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다시 꽃 피우고 싶다라는 취지로 플라워 아티스트 과정을 배우게 되었고요. 플라워 아티스트 과정을 통해서 굳이 도시로 대학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창업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아이들과 이 수업과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이 주도했던 파티를 올해는 아이들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시 꽃인데요.
다시 활력이 꽃피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플라워 팜 파티가 학생들이 주도하는 파티라고 들었어요. 네. 직접 참여해보니까 어땠어요? 직접 참여해서 일단은 다 같이 이렇게 계획도 짜고 얘기도 하면서 그냥 만들고 먹기도 하고 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행사를 이끌어가는 마을 아이들. 먼저 포토존을 정성껏 꾸며보는데요. 다양한 꽃 장식품 가운데 특히 이 드라이 플라워는 단연 인기 있는 재료입니다. 생생한 꽃도 되게 이쁜데 원래 잘 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되게 시들면서 이쁘지 않거나 그렇게 말려지는데 드라이 플라워는 생생하게 말라져 있지만 생생한 식으로 말려져서 좀 그런 게 신기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도 더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신들도 행복을 얻었다고 말하는 아이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사진 속에 녹아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꽃 속에 담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배워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 더욱 빛나 보이네요. 어떤 꽃이죠? 근데 꽃일 때가 없다. 이게 보시면 네. 밑에 그린 선을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이게 마디마디 있거든요. 네. 여기서 끊어서 얘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폼을 가리게 짧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도서관 앞마당을 아기자기하게 바꿔놓았습니다. 갔나 이제? 아이도 지금 이제. 앙상했던 설치물이 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파티장 안에 네 군데의 포토존을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면 인생 사진을 한 장쯤 남기기에는 충분하겠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동네 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 사는 관광객들과 플라워 아티스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하나, 둘, 셋. 가까이서 찍게. 어머니, 김치.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나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선에. 아니,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니. 네.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지? 오늘 만들었는데? 예전에 살았었어요. 아, 예전에도 오셨었어요? 아, 이거 드라이플라워는 안 왔는데 네. 예전에 여기서 한 5년 살다가 네. 지금은 춘천에서 사는데 네.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아니, 사실 이 작품들이요.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티까지 열었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이 드라이플라워를 아이들 잘 몰랐는데 네. 와서 드라이플라워가 뭔가를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너무 예쁘고 또 꽃이 죽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많은 도시 중에 정선에서 이런 파티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이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이런 소소한 작은 것들을 이제 커가면서 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 워낙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후 5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무대 장식 퍼포먼스. 관객들이 무대로 나와 꽃이라는 글자에 꽃을 붙이는데요. 정선이 더 활기찬 도시로 도약하길 기원하는 시간이죠. 이어서 화관을 만들 차례입니다. 붙이고 종이를 뜯어서 뜯어? 네,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붙게 그러면 된대요. 할머니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화관을 만들어 보는데요. 손수 체험해 볼 수 있어 재미가 더합니다. 한백마을 학생들은 손주처럼 다정하게 할머니들을 돕습니다. 오, 고르기 아주 이렇게 시원한 것 같아요. 물을 만들어야 잘 됐나요? 무디기 무디기 아니고 아주 시원하게. 어때요? 이뻐요.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저기 네.
밭에다 하나를 하나 심어놓은 것 같으면 동그랗게 오래됐잖아. 진짜 아. 못 이기게 하셨나요? 어때요? 이뻐요? 잘 됐나요? 네, 이쁘세요. 밭에다 하나하나 심은 것처럼 잘 됐대요. 예, 예. 밭에다 하나하나 아, 심은 아, 저 밭에... 아니, 예. 그게 있잖아. 아, 밭에다 하나하나 못 심어놓은 것 마냥 꽃이 잘 심어졌어요? 어머니 표현이 진짜 확 와닿아요. 우리 그러면 여기 앞에 보고 사진 한번 살짝 할까요? 자,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찰까! 잔칫날 음악이 빠질 순 없겠죠. 카페라 가수에 이어 크로스오버 첼리스트의 멋진 공연이 분위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이렇게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파티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람도 많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축제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그쵸? 네. 또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모두 모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즐기는 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희가 진짜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같고 진짜 너무 다들 즐거워 보이고 진짜 좋아요. 본인이 힘들었던 건 또 어떤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자, 앞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즐겁게 놀고 막 마을도 꾸미고 뭐 그러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선은 누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앞으로도 한백마을 아이들은 꽃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 꽃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피어나길 바랍니다. 네, 내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직캠 대세 남녀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이색 국기 스포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